이게 마음 때문에 틀리면 되지, 무슨 문제야? 9번 시창. 서술형 시험은 단골 시험문인데 걷다 온 곳이 쓰고 싶다 이거나 저거나 뜻이 똑같은데 왜 틀려요? 미친놈이세요? 이러고 가서 물어봐? 무슨 선생님이 너를 미혼진으로 만들어줄 거야? 얼마나 좋아? 야! 끝났지? 네. 몇 다섯 개? 1차 영일 질문. 너희는 전쟁. 한정서. 아니, 한일연서. 아무튼 그거. 다 쓰라. 기 쓰란가? 가스락하는 소리 틀려요? 가스락은 내 틀려요? 가스락은 내 틀렸었는데 잠깐만 일산은 그렇다는 거냐? 일산은 아니야 헤이그 특사 활력 고정 강제 테이비 아씨 맞잖아 쉽지 않다 아니 10점이야 근데 정말 쉽지 사법관 사법관 없애기 경찰 없애기 한일 병합하기 아 너무 많아 맞춰 하나 둘 이렇게 세 이대로만 강아지 만나면 그런 거야 야 그거 뭐야 가스라트 파트는 내가 글씨를 당신같이 쓴 거니까 틀렸으면 그거 뭐야 포기 때문에 틀린 거면 그거 맞은 걸로 하세요 다행 그리고 다시 외우시기만 하면 돼요 가스라 지금 내가 준거 마지막에서 두 장, 아, 세 장 앞으로 넘겨봐 마지막에서 세 장 그러면 지금 서자판 6번 봐. 뭐야? 서자판 6번. 중국어의 사실은 그거예요? 가나다랑 마바라고 순서대로 배워라 시와. 네. 그 가장 뒷편이지.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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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장 뒷편이지는 뭐야? 세 장, 뒤에서 세 장 왔어요. 보여요? 됐어요? 됐어요? 거의 지금 가나다랑 마바 이제 보여요? 아 보여요 네 대한제국 소리 자 봐봐 하나씩 해볼게 90년대 근대 문과 사건대로 이제 해봐요 90년대 동학농민운동 가보게요 상권 아니 상관서 상관서 을미사변 을미사변 을미개요 을미개요 아방파천 아방파천 독립협회 독립협회 대한제국 그다음 무기역이지 80년대 군대와 사건 이모곤란 개업하거나 갑신정변 검은도 사건이지. 맞아? 맞네? 자, 지금 사사촌 6번이지. 하나씩 해볼게. 아방파천 후 1년 만에 경호궁으로 들어와서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했다. 어디야? 저 왜 다섯... 대한제국 여기죠. 맞아요? 대한제국 여기죠. 그러면 대한제국. 자, 이게 97년 사건이죠. 맞아요? 저거 왜 다섯 개?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내가 잘못 썼네요. 네 개네요. 자, 그러면, 박 교수, 유교, 유호공서, 오, 이거 봐봐.
밖에서 이렇게 옥양사 통상계화로 이건 언제예요? 완전 70년대요. 70년대 개항 배경이었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거 70년대 초. 다음 공주 선대 집회를 열고 근데 바를 봐요. 뭐라고? 바. 농민군 주력 부대가 우금치전 집회대. 그러면 얘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동학농민운동에 초기에 나와야 되는 집회, 뭐뭐 있었죠? 공주 삼례 집회와 보은금구 집회로 나뉜다 이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1차 원인 뭐였죠? 고부농민봉기요. 경과에 뭐 있죠? 백산봉기, 무장투쟁 이거요. 그럼 여기에 4대 강령 발표 이거요. 근데 여기 경과에다가는 경과 자체는 정확하게는 아넥사 이경태 파견, 백산 재봉기, 그리고 황토현 황룡촌 전투, 전주성 정령 다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 중에 뭐라도 하나 썼으면 맞은 거. 지금은 맞은 거. 오케이? 그리고 결과는 뭐 썼어야 돼요? 전주 화약을 썼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라도 태정기화관 일부 실현 또는 집강소 설치를 썼다면 틀리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틀리게 될 거예요. 1차 결과로 물어보면 그냥 답은 전주화약이니까요. 알겠어? 2차 원인 뭐였죠?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이었죠. 경과 뭐 있죠? 남적군과 북적군의 재결합. 근데 여기서 남적군, 북적군의 사람 이름까지 쓰라고 했어, 안 했어? 남적군에 누구 했어? 전봉준. 북적군에 누구 했어? 손병희. 이게 미스매칭 나면 틀리는 거다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죠? 결과 뭐였어요? 공주. 우금치죠. 근데 이 끔찍한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공주 성례랑 공주 우금치가 들어가 있죠. 맞아? 그럼 다시. 그럼 다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94년 초가 들어가야죠. 맞아? 94년 초. 그 다음에 농민군 주력보다 우금치는 또 패배. 이건 뭐예요? 94년 말이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또 제시머라는 검은도 불법 정령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럼 검은도 내가 몇 년이라고 했어요? 85년이라고 했네요. 쓰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 봐봐. 조선은 미국 공사 부임에 대한 담례로 미국의 보빙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내가 이것 때문에 구분하라 그랬었지. 연도 쓰여 있다고. 심화되면. 근데 뭐라고 했냐면 조미수호 통상조야 몇 년? 82년. 거기에 대한 답방 사절. 이 보빙사 83년 이랬거든. 맞아? 그래서 얘는 83년이야. 그러면 제일 앞에 와야 되는 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그러면 나가 제일 앞에 와야죠. 맞아? 그 다음 뭐가 와야 돼요? 나 다음 마가 와야죠. 보빙사 83년이요. 그 다음 뭐가 와야 돼요? 나. 검은도가 와야죠. 85년이요. 라. 그 다음 뭐가 와야 돼요? 다. 93년이요. 92년. 정확하게는 공주상례가 92지. 보은금과 93이지. 맞아요? 그 다음 뭐가 와야 돼요? 다. 우금치 패배. 바가 와야죠. 그리고 마지막 뭐가 와야 돼요? 97년 대한제국 수립선포. 가요. 됐어요? 네.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직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시험지에 난이도 한 3분의 2에서 절반 정도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화해서 공부해보시라는 거 때문에 이거 준 거고 이거 공부하는 방법 지금 내가 해석해주는 것처럼 너네들이 분석하면서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교과서 몇 페이지에 이게 있는지 이 내용 몇 페이지를 보면 이게 답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그걸 몇 페이지 있다라고 써가면서 하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수요일날 니네 학교들 기출문제로 파이널 테스트를 볼 때 그걸 파이널 테스트로 보고 그걸로 니네들이 오답노트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같은 거 보는 거 어제 파이널 테스트 여기 혹시 중요한 거라고 써져 있어요? 동일. 내가 너는 문상고 기출 문제 준다고 혹시 아까 한 거 혹시 기억나요? Do you remember? 그러니까 그래도 파이널은 같은 거잖아요. 아니 파이널은 그냥 기출 문제로 본다고. 아 학교별로. Understand? 아 나 수명 선생님 헷갈리네. 나 지금 영어 쓰는 거 아니지?
나도 모르게 내가 막 지금 바이링골 하는 거 아니지? 나도 모르야. 자, 그러면 지금 왜 이걸 순서를 계속 내가 중요시하는지 알겠죠? 단골 문제예요, 순서 문제는. 알겠어요? 다음에 저희 학교 영표 나왔어요. 지금 바깥 우리 서답에 6번 본 거 바로 다음 장이에요. 바로 다음 장에 5번 문제 보세요. 이 학교 진짜 개쓰레기거든. 거기 지금 5번 문제 보여요? 네. 거기 한일의정서, 포츠머스 조약, 제2차 영유동맹, 한일신협약 네 개 보여요? 네. 보여요? 네. 아까야, 아까 했던 거 다음 장. 됐어요? 거기 5번 문제 봤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 다시 물어볼게. 가, 마, 라, 바. 보여요? 네. 이거 네 개로 순서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13도창의군이랑 여권통문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려줄게. 여권통문은 교과서 130이죠. 교과서 130이죠. 어차피 미래에는 여권 통문이 있어요. 이따 설명해 줄게. 그거는 프린트 봐야 알아요. 여권 통문은 뭐냐면요, 양성평등 주장하는 여성들의 문서예요. 이거 뭐냐면 문화, 문물이, 근데 문물이라고 하는 간단하게 말하면 마지막 챕터 내용이야. 너는 근데 이거 잘리는 것도 있고 봐요. 자, 그러면 봐봐. 국권피터 훨씬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꽂아 넣은 거예요, 얘가 지금. 이해했어? 그리고 우리 지금 국권 피탈이지. 국권 피탈에서 뭐도 있다 그랬지? 국권 수호운동도 있다 그랬지.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되거든. 오케이? 그 다른 주제가 머리를 쓰면 애국개몽운동, 힘을 쓰면 항일의병운동이 돼요. 항일의병운동 전개과정 7개가 있어요. 몇 개라고? 7개. 간단하게 말해줄게.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여기까지는 이미 배운 거랑 연결이 돼요. 을미의병이 뭐겠어요? 을미사병 때문에 일어났겠죠? 그러면은 을사의병은? 을사의병 때문에 일어났겠죠? 정미의병은? 고종황제태위하고 군대의사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럼 벌써 이게 1907년이에요. 이해했어?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의병들을 싹 다 모아서 13도 창의군 결성이거든. 그럼 1907년 2호가 되잖아. 한일신협은 2호가 되겠지. 이해했어? 그거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여권통문이 언제인지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얘는 그래요. 이해했어? 그럼 여권통문 언제라고 나오니? 98년 9월 9일이라고 나오네. 98년? 이건 1901년 이후네. 맞아? 그럼 여권통문 어디로 가야 돼? 제일 앞으로 빠져야 되거든. 이해했어? 근데 여기 더 최악은 뭐야? 다가 제일 앞으로 오는 선지가 또 2번하고 3번 두 개가 있어버려요. 이해했어? 여권통문을 알아도 틀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권통문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면 찔 앞에 와야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영유동맹이. 그렇지. 제2차 영유동맹이 돼야 되지. 네. 맞아? 포츠머스 조약이랑 영유동맹. 한일회정. 그럼. 얘 2차 남아. 이해했어? 근데 남아져. 뭐가? 아니 그러니까 한일회정서 빼고 했어요. 둘이 똑같아서. 뭐래. 자,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한일의정서가 맨 앞으로 오는 것도 있나요? 네. 있네요. 한일의정서 다음에 13도창의군은 어차피 안 되니까 얘는 그나마 전환이도가 되네. 한일의정서 다음 나머지 순서가 다 맞고요. 또 여권통문이 중간이나 뒤로 빠지는 선지가 있었다면 더 어려워졌겠네. 근데 제일 최악이야. 이거 다 외워서 맞추는데 3점이야. 이해했지? 너네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지만 이 순서를 왜 외워야 되는지는 알겠지. 이 의견 풀려고요. 근데 오히려 시중 문제집은 이거보다 훨씬 전환이도로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별 의미 없다고 한 거예요. Understand? 학교 기출들을 기준으로 만들어봐야 문제 풀어봐야 되는 게 맞아요. 한국사는.
알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하나. 그러면 갑오초기 기구 이름 뭐였어? 교정청. 1차는 뭐였어? 군국기무청. 누가 했어? 김홍집 내가. 김홍집은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청을 신설했다. 이거예요. 사회경영이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 신분제 폐지. 그 다음 뭐 있다고 그랬어? 면전제 폐지. 과부제가 허용. 조혼금지. 조혼금지. 이건 외워주라고 했잖아. 이 연좌제 폐지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언제 있다고 그랬어? 독립협회 시기에. 그래서 노륙법 부활 처지. 그게 만민공동회 뭐라 그랬어? 자유 민권운동의 일환이다. 라고 니네 동화출판사에만 나온다. 우리는 그런 내용 없어, 미래에는. 미래에는 참 좋은 친구라고 가서 거짓말했어. 알겠지? 다음에, 자주 국권운동. 국민 참전. 참정권 운동 이렇게 되는 거였고 독립협회의 주도는 서재필의 독립신문 주요 활동은 독립신문과 독립관을 건립했다 독립신문을 발행했다 그리고 관민공동회와 만민공동회 맞아? 이렇게 연결되면 되는 거였잖아 관민공동회 발표 문서 이름 뭐였다? 헌의 6조의 대표적인 내용은 뭐다? 중추원, 관제. 이게 뭐와 같은 거다? 입헌군주정, 지향, 근대식 의회 설립 목표. 맞아? 여기에 두 개를 쓰라고 했을 때는 뭐 때문이었냐? 내가 지난주에 수업할 때 헌의6조 내용 분석해보면 맨 앞에 뭐라고 써있어? 전제환권을 공고히 할 것. 전제환권을 공고히 한다는 건 근대식 의회 수립이랑은 충돌해버려요. 그래서 상식으로 잘못 풀면 대한제국으로 시험 문제 풀게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 외워라. 전제, 황권, 강화라는 멘트를 외워주면 더 좋다. 이렇게 했거든요. 오케이? 자, 그게 하나 더 나가면 광복역 정식 뭐라고 하라고? 구본, 신창. 뜻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온 거, 그 아까 뭐였냐? 온고지신? 쓰시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수정답은. 전환에 들을 때 이거 계획을 보면 답 잘 나오니까요. 이거 뭐랑 때릴 때니까요. 동아 1차에 오구간 및 재폭구문이랑 섞어버리면 되니까요. Understand? 그 다음 도시계획 뭐였지? 양전사업 실시 지계발급이라고 미래의 교과서는 끝. 동아출판사는 양전사업 실시를 위해 양지하문 설치. 지계발급을 위해서 지계하문 설치. 그것도 92, 93년. 근데 더 중요한 거 92년 양지하문 설치하고 나중에 폐지하고 98년에 지계발급 다시 한다. 이거. 그리고 지계발급을 할 때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했다. 이 멘트까지 들어가면 동화출판사 된다고 설명했었다. 군사제도. 뭐 있다고 그랬어? 아이씨. 친미대와 진위대회 병력 증강 가 원수부 설치 아! 설치 이렇게 했거든 맞아요 거기에 자 2차 기구 변화 뭐야 군국기무처 맞아요 폐지를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도하는 사람은 김홍주 플러스 박경혁 을림내각이라고 그랬고요. 문서 이름은 홍범 14조와 교육입부 조서. 아이고 씨.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은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재판소 설치 또는 사법권 독립이라고는 꼭 외워라 라고 했었고 그 다음 가는 내용은 자 둘 중에 하나 외우고 다 외우는 게 원래 목표라 그랬어. 자 팔아문을 7부로 개편했다거나 8도를 23부로 개편했다거나 또는 한성외국어학교, 한성사범학교, 한성의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런 걸 외우거나 다 외우면 메스터인데 최소한 이 정도는 외워주면 좋다라고 했었고 갑오삼체 별칭이 뭐라고요? 을미개혁이요 자 주도 누가 했다고요? 김홍집 내각이요 내용 3개 최소한 뭐는 외워라? 단발령이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태양령 건양연호사용 또는 종두법 실시 우편제도 실시
소학교 설치, 시위대 설치, 이 중에 뭐라도 세 개 써라 라고 했던 거고 단발력만큼은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로 90년대 사건 여기 있는 내용 중 가장 핵심 내용은 여기 한 번에 다 정리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어, 이거 배웠어요. 사진 찍어요. 9번 재밌는 맞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준 시험지 기준으로 니들이 풀어야 할 문제와 안 풀어야 할 문제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구분해 줄 테니까 불러주는 거 한 번에 들어요. 딴짓하다가 못 들으면 나 안 불러줘요, 다시는. 제일 첫 페이지, 1페이지에는 풀 게 없어요. 다 조선이거든요. 알겠어? 2페이지. 그렇게 없어요. 3페이지. 그럴 거 없어요. 어, 아니다. 저희 14번. 풀어야 되고, 16번 풀어야 되고, 15번도 풀어야 돼요. 14, 15, 16번을 풀어야 돼요. 17번, 18, 19 다 풀어야 되고요. 20번 풀어야 되고요. 21번 풀어야 되고요. 22번 풀어야 되고요. 23번 풀어야 되고요. 24번 풀어야 되고요. 25번 풀어야 되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잠깐만 여기까지 멈춰봐. 여기까지 하면 얘는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였던 거야? 얘는 시험 범위가 동학농민운동까지예요. 이게 조선부터 동학농민운동까지 시험 범위. 이해했어? 조선 초기부터 동학농민운동까지. 얘 그렇게 했었어요 당시에. 이해했어?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 24번 문제는 지금 봐요. 탐과 노리는 엄하게 증거라고 천민의 대우를 계산하고 백정이 있으면 평양 가서 벗어버릴 것 외적과 통하는 엄하게 증거랄 것 이거 뭐예요? 반문검안에서의 동학농민운동의 패전기여가 아닌데 키워드 하나를 잡을 수 있어요. 평양간 평양가시란 단어가 나오거나 내가 또 하나 뭐라 그랬지? 공사체 무효화할 것 맞아? 요 정도가 나오면 머그나 회전기여관이고 알면 좋다.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저 위에 걸 몰랐어도 밑에 있는 기억리 디글리의 미음 모두 뭐와 관련된 거? 동학과 관련된 거. 맞아요? 네. 그럼 구분해보지. 답 한번 보자. 만석보. 맞아요? 네. 만석보 뭐예요? 만석보 그 저수지. 고문농민 봉기여관이잖아요. 만석보 사건은 발단, 뭐의 발단이라고? 고문농민 봉기의 발단이요. 황토현 정투, 우금치고 전투에서 농민군이 승리했다. 뭘 끄덕거리는 거야? 황토현은 1차원, 1차원 과제야. 우금치는 2차원과 뭐야? 맞아?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서 두 개의 OX가 필요해졌죠. 그 니은이 답이 안 돼요, 일단. 기억도 답이 없고 니은도 답이 없으면 답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풀 수 있죠. 동학농민운동의 원인이 아니라 가보 아니 이제 뭐야 고부농민봉기의 원인이 고부농민봉기도 결과적으로 이 기여관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 문제는 봤구나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해했어? 그러면 기억이 선지가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다시
용민군은 백산에서 직결하여 경문과 사대강령을 발표하였다. 그래서 내가 무장직결 백산봉기 꼭 알아둬야 된다고 아예 필기해줬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전주화약 이후 농민군은 교정청을 설치하여 패전개혁하였다요? 전주화약 이후 농민군은 집감수를 설치하여 바꿔야 됐죠. 반대로 전주화약 이후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여 갑오개혁을 하려고 하였다까지 되죠. 그럼 다시 전주화약 이후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여 갑오개혁을 진행했다. 안 되죠. 맞아요? 자, 다음.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자 남적과 북적이 논산에서 합세하여 2차 봉기를 전개했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답은 뭐가 돼요? 그대는 4번. 자, 그래요. 됐어요? 그러니 내가 뭐라 그래서 전개 과정을 외울 때 무조건 집회부터 1차와 2차까지 묶어야 한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걸 개별적으로 하나씩 묻는 중학부 수준의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다. 이게 다 묶여야 한 문제가 나오는 거다. 알겠어? 왜 그런 말 한 건지 알겠어? 알겠어. 사실은 1번 안 풀어도 돼요. 2번 안 풀어도 돼요. 3번 안 풀어도 돼요. 4번, 5번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서답형 5번을 풀려면 자, 교재 기준으로 내가 분석해줬던 패전개혁한 내용 95쪽 자, 미래의 교과서는 이 패전개혁한 내용 개혁전망 내용이 4개인가 5조원밖에 안 나와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교과서니까 가볍게 공부하면 돼. 내가 필기, 영상에서 필기해준 내용 그대로만 하면 돼. 근데, 이 동아출판사 거지같은 교과서는 9개가 나왔거든. 그 9개를 이용한 문제예요. 여기 키워드 내가 뭐라 그랬지? 지적법. 맞지? 그리고 훈선되어서 돌아오게 할 것. 청과의 사대표지 주장. 다 해석해줬던 내용 맞지? 그러면 이게 개혁정강, 14개조 정강을 알 수 있는 거 맞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건이면 뭐야? 이게 복합적인 문제예요. 합시정변. 그러면 정강에 대한 내용 설명하고 관련된 사건을 다 고르라고 했지. 맞아? 그러면 주성관을 보면 재물포조야. 뭐지? 이모군란 결과지. 그래 그렸지. 그럼 반대로 말하면 갑신정변의 결과인 한성주와 텐진주가 뭐 배웠는지 확인해주지. 얘가 지금. 복합이지. 청일사의 텐진주라고 맞아요? 금방 말했죠. 맞죠? 맞아요. 토지를 평균으로 분착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 네. 이거 뭔 개소리야. 네. 토지균부는 누구 거야? 패전개혁한 동학 거잖아요. 아. 봐봐 헷갈리지? 내가 뭐라 그랬어? 개혁정관, 패전개혁안, 헌의욕조, 홍범14조 4개 개혁안이 섞이면 망한다고 했잖아. 알겠어요? 그럼 다시 옹범개혁파는 우정충도 개혁 축하하면서 반대파 이사들을 제거했다. 그렇지. 급진기합파를 바꿔야 되죠? 니을 틀렸죠? 해상공국 협파할 것을 주장하면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지향하였다. 맞아요. 내가 해상공국은 자유상업활동이라고 설명했었죠? 네. 근데 협파를 없앤다고요. 협파 깨뜨립니다. 다음, 자체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지나치게 의존하였다. 내가 일본의 외세에 의존해서 망했다라고 한계점까지 서술해준 거 맞아요, 평가? 네. 그러면 얘는 평가 의의까지 시험 문제였어요. 맞아요? 됐어요? 넘기시고요. 여기도 조선 후기부터 시험범이었거든요. 잠깐만. 11번부터 보시면 돼요. 근데 11번부터 풀면 되는데 12번은 지워야 돼요. 잠깐만 이 11번 문제 난이도면 우리
충영권 아닌데 저도 내가 시를 봐. 그 내가 주제별로 순서 맞추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60년대 다음 13번 해야 되고 14. 자 봐봐, 얘네는 좀 쓰레기 같은 애들이야. 근데 이게 괜찮다. 프랑스 행운이라고 맞춰줘서 만약에 그냥 메니에르 메이 뭐야 메이에르 올림만 들어 있었으면 머리 아파진다고 내가 그래서 이 질문 다 해야 된다고 했었어 안 했었어? 벨로니 공사의 서안, 메이에르의 서안 뭐 이런 것들 따로 했잖아. 맞지? 네. 뒤 있잖아. 자 15번 15번은 공부할 수 있어요. 15번에 1조 있죠? 1조의 조항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 약속은요 2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조가 뭐였어? 미국이라고 나오잖아. 네. 그러면 조미수도 밖에 없잖아. 네. 근데 1조 내가 내용이 뭐냐고, 뭐라고 했냐고. 1조가 거정조정이라고. 도와준다. 거정조정 조항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은 문제. 다음. 힘이 있다, 이거. 싹 다 풀어요. 여기서부터는 없는 거 없어요. 다시 한 문제예요. 그리고 16번을 풀어요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넌 지금 1번 앞에 서영어요. 거류지무요. 그러면 조일 수호조표 그룹을 아직 못 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넌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왜 대답이 없지? 다음 18번 문제. 다 풀어야 돼. 내가 안 불러주면 여기 다 풀어야 돼. 18번 문제를 보면 또 아름다운 게 나왔어요. 이전 연도에는 순서 맞추기를 물어봤던 게 이번에는 아예 선지 문제로 나와버렸죠. 모두 고르시오. 2.5점짜리. 가수명과 관련된 거에다가 싹다 집어넣잖아. 맞아? 거기 지금 미음이 뭐냐면 미음, 무명 잡수는 일체값을 지어야 할 것. 이거 뭐야? 이거 태성교 환경이란 말이야. 섞어놨잖아. 그리고 20번의 가, 선지 가. 이게 뭐야? 이게 서계 사건이에요. 서계 사건이 뭐였어? 서계 사건, 정한론 대두, 그 다음이 강화도 조약이었잖아. 서계 사건 아예 뽑아다가, 맞지? 선진국성을 해버렸잖아. 22번도 봐봐요. 전조화약 다음, 남적, 북적, 그 사이에 있을 만한 거, 뭐 있냐? 선지 보지 말고 말해봐. 22번 문제에 전조화약 다음 가 있고 그 다음이 남적 북적이야. 전조화약 있고 남적 북적 있어. 사이에 있는 일이잖아. 사이에. 일본군의 경복군 정명 말고 더 있지. 전조화약 이후는 직강서서 지킬 수 있지. 전조화약 이면 교정서서 지킬 수 있지. 일본군이 경복궁 점령하고 나면 1차가 복역 진행되기 시작하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시점 문제 최고 어려운 문제야 이렇게 되면. 맞아? 그러면 뭐가 필요해지냐? 얘가 그때 필요해지는 거지. 뭘 왜 이렇게 복잡해? 내가 순서 매겨줬잖아 그래가지고 씨. 동학농민군의 2차 복귀가 먼저야? 1차가 복역이 먼저야? 1차가 복역이 먼저라고 했잖아. 그러면 군국기무조사지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돼버리지. 이해했어? 이게 시점 문제가 최고 복잡해질 때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이해했어? 아니 시험 됐다! 28번 문제 정말 아름답다. 28번이겠지? 거기 지금 1차가 복역하고 2차가 복역 내용 다 알아야 풀 수 있잖아. 맞아요?
그리고 미리 말하고 거기 현재 없는 내용은 없어요. 다 어느 계획안 안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쓰셔놓은 거예요. 얘는 지금 29번의 시점이 어디냐면요, 90년대 마지막까지예요. 오케이? 지금 29번 문서 자체는요, 29번 이 문서 자체는 대한국 국제반포라고 해요. 뭐라고? 대한국 국제반포는 99년 사건이에요. 대한제국 설립은 97년이거든? 근데 대한국 국제반포는 99년이에요. 안 봤을 때? 그러면 서수령 6번 문제가 왜 출연한 건지 알 수 있는 거지. 맞아? 90년대까지만 잘랐으니까. 근데 자, 그 다음 거 2학기 중간이라고 21년도 돼 있는 거 있죠? 얘는 뭐랑 뭐가 묶인 거냐면요, 이 국권피탈 있죠? 90년대 에서부터 일제강점기가 묶인 거예요. 얘는 이해했어? 이 학기 좀 쓰레기 같아. 이렇게 묶여가지고 번호 불러줄게. 1번 풀어야 되고요, 2번 풀어야 되고요, 3번 풀어야 되고요. 4번 풀어야 돼요. 5번 풀어야 돼요. 자선 문제. 그 다음에 11번 풀어야 돼요. 안 푸는 것도 안 푸는 거 안 푸는 거예요, 여기는. 뒤야 다 안 풀어요. 다 안 풀고 뒤에 다 안 풀어요. 서답형 거 그냥 넘어가 버리시면 돼요. 다 안 풀어요. 여기 서답형도 없어요. 풀 거 없어요. 뒤에 거의 다 안 푸는 거예요. 문제 몇 문제 때문에 그냥 뽑은 거예요. 자, 이러면 지금 대략 문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어떻게 나오는지 정도는 파악이 될 거예요. 이해했어? 지금 불러준 건 다 풀어오셔야 돼요? 네. 그러면 복습이 되실 거예요. 네. 알겠지? 와, 시간 너무 부족하다. 다음, 이건 찍었니? 이거 안 찍었을 텐데. 응. 아직 채점도 아직 점수 안 불러 안 먹었는데. 아, 근데 찍지 않아. 찍었으면 안 줘도 돼. 찍었으면. 자. 나 좀 들어볼게. 기훈이 몇 개 맞았어? 2개요. 기훈이 여기 현재 저거 7개 7번 민건이 6개 6개 네. 세연이 저 6개요. 수아 저 4개요. 미련은 어차피 지금 안 봤지? 자, 최시영 가능하면 남아서 봐요. 남을 거야? 네. 남을 거야? 네. 남을 거야? 네. 최시영 네. 저 뒤에 하고.
같이 해야 되지? 네. 지금 문제 경량이나 문제 봐야 돼가지고 이 뭐지 원래 5회차까지 이룬 수업이 6회차에 문제 풀어야 될 거라 지금 미리 조금 끌어왔어요. 잠깐만.